특히 제가 좀 감명 깊게 제가 그 봤던 것은 단순히 이게 뭐 보통 이제 그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해결하는 데에만 막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거기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데 많은 팀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게좀 감명 깊게 제가 보았었고요. 아이디어를 다 디벨롭 해가지고 간단 그 프로토타이핑 해서 결과물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꿈에 한발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점, 좋은 점, 안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내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이 모두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할때 막히는 부분을 이제 멘토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멘토분들은 자기 그 프로젝트인 것처럼 적극적이고 저희 뭐 이거 이런 거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업의 방법도 배운 것 같았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을 공유한 걸 모두 합쳐서 그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페퍼투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제 저는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이런 다른 학생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설명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분야인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분야들을 다루게 되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해커톤 행사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멘토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특히 해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인베디드 하는 친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뭐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들도 깃헙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들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